정혜은님의 질문이에요. 원장님, 저희 아기는 이제 생후 25일 된 신생아예요. 지금 4kg 정도 되었는데요. 모유만 먹여서 그런지 거의 한두 시간마다 깨서 밥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가 모유량이 많지 않지만 짜면 80ml가 나오고 그 정도 먹이면 될것 같아서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물리다 보니 모유도 안 나와서 더 칭얼대요. 저는 유축해도 젖이 안 나와요. 하도 물려서. 유유. 그렇다고 직스로도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완무를 하고 싶은데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제가 솔직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모유 찬양 론자인데 아이가 먹는 모유량을 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수유를 하는 것일까요? 자꾸 죄책감마저 들어서 유축할 때마다 이건 몇 밀리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이한테 자꾸 미안해지고 제 자신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아우, 25일. 정말 힘들겠다. 그래요. 25일. 우리 첫 번째 성장 급등기의 한복판. 정말 힘들죠. 네. 저는 성장 급등기의 한복판인 2, 3주 차 아기, 그다음에 5, 6, 7주 차 아기. 제가 엄마들한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애기는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기가 많이 먹고 많이 보채요. 엄마, 모유가 부족해서 아기가 그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소변량이 얼만가요? 소변 횟수가? 소변 횟수가 10번 정도 된다면 엄마 모유량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네. 아기들이요. 모유 수유하는 아기도 그렇고 분유 수유하는 아기들도 그렇고요. 이제 생후 한 50일 이전에는요. 10ml만 부족하게 먹어도 절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는 굉장히 빈번한 젖빨기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아기와 엄마는 지금 모유량을 서로 늘려가며 서로 맞춰가는 네, 조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이런 것에서 너무 죄책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어가는 거죠. 늘어가면 되겠죠. 엄마, 저도 애 셋, 낳아서 25일 차는 다 1시간, 1시간 반 타임이었어. 네, 그냥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유수만 하면서 내내 살순 없는 거잖아요. 네,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 만약에 산후도우미 분이 계시거나 혹은 친정엄마 남편의 도움이 있다면 하루 3끼 식사, 3끼 간식 꼭 드시고. 왜? 잘 드셔야 돼요. 정말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도 밥을 드세요. 막 너무 많은 양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밥을 반 공기라도 드세요. 그리고 지금 한창 미역국에 빠져 계실 텐데 미역국 그만 먹어도 돼. 미역국 그만 먹어도 되고 뭐 소고기 뭇국, 사골 뭐 뭐든지 그냥 편안한 거 된장찌개도 드시고 그냥 좋아하는 거 드세요. 점심 식사도 하세요. 점심 식사도 하세요. 저녁 식사도 하세요. 그리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시리얼에 뭐 우유를 말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바나나에 두유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식빵에 잼 발라서도 좋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조금 뭐 네. 죽 정도 드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선은 엄마의 식사량이 2700kcal여야 돼요. 많이 드셔야 모유가 많아지고 아이가 좀더 캄해집니다. 네, 그래서 모유량을 늘리려면 우선 엄마의 식사, 또 뭐? 낮잠. 아기가 너무 칭얼대는데 낮잠을 제가 어떻게 자요? 제가 코칭하는 엄마들한테 제발 낮잠 주셔봐 안 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선생님 저 낮잠이 안 와요. 저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 누워서 잠이 안 와?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다 치우고 나는 왜 모유가 적을까? 나는 왜 아기가 계속 울까? 나는 뭘 놓친 걸까? 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맘카페를 막 이러고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머릿속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린 다음에, 텅 치워. 그런 다음에, 그냥 누워서, 눈 감고 가만. 근데 이때 아기가 옆에 없어야 돼. 그죠? 독박 육아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아기 끌어안고서라도 주무셔야 되고, 낮잠, 뭐, 한 시간씩 두 번, 뭐, 두 시간 한 번, 뭐, 길게 세 시간 한 번을, 좀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유 다한 다음에 친정 엄마나 도우미나 남편에게 아기를 이렇게 아기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줘요. 주고 엄마는 아기가 없는 방에 가서 딥슬립을 하는데 제발 식사하고 주무시는 거야. 딥슬립. 잠을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 보세요. 갑자기 확 모유가 많아지는 게딱 느껴진다니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식사, 낮잠을 도대체 모든 동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실행을 자꾸 못 하시는데 애기 끌어서라도 함께 잡으라니까요. 그럼 모유가 늘어요. 모유가 늘면 갑자기 애기가 조금 더 캄해져. 왜요? 10ml가 부족해서 못잔 거거든. 왜냐면 다 먹었어. 80ml를 지금 엄마가 적어주신 대로 80ml를 다 먹었는데 이미 20, 30분 전에 먹은 게 대사되고 없는 거예요. 그 10ml가 그래서 부족한 거거든요. 아무리 채워줘도 그 10ml가 계속 부족해. 그러니까 엄마는 좀 아기가 많이 먹어.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뭐 모유 수유를 더하고 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량이 느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체에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네, 엄마의 그런 섭취량을 늘려서 칼로리를 더 상승시켜주면 저는 전량이 충분히 늘어나서 엄마가 행복한 완모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답변이 됐나요? 애기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보다 더 많은 노력 어떻게 더 해요? 지금 이것보다 더 어떻게 노력해요? 그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생후 25일 아기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생후 25일 된 4kg 아기가 수유텀이 3시간이 오기가 좀 어려워요, 모유로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왕 모유수유 찬양 론자들 주변에 쌓여 있고 엄마도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면 이대로 정면 돌파에 나가보세요. 힘들어도. 그 대신 엄마의 쉬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남편이 집에 퇴근해 온 시간 애기 빨리 수유한다면 맥 바뀌어서 끌어안고서라도 재워줘 하고 엄마는 자고. 네. 그리고 낮잠도 가족들이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낮잠 한번 푹 주무시고 식사한 다음에 주무셔서 그러면 모유가 점점점 늘어나고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면서 네, 신체적으로 이제 대사가 잘 되니까 모유 상승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사실 25일보다 더 힘든 건 35일부터 50일이죠. 40일 근처. 정말 힘든데, 엄마들 그때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에는, 네, 50일 이후에는, 이제, 이때까지 잘 맞춰오고 어려운 발걸음 잘 걸어왔기 때문에, 50일 이후에는 순적하게, 네, 모유수유가 될 거라고, 네, 제가, 네, 확신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엄마 너무 수고하셨고, 혜연님 힘내세요. 그리고 혜연님과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화이팅!